경도야, 우리 봐봐. 거대한 개미를 타고 있어. 민트야, 조심해. 지금 낚싯대에 물린 사과로 개미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런데 우리가 왜 거대한 개미를 타고 있는 거지? 외계인, 저기 앞에 있는 과일들을 전부 수확해서 창고에 넣고 겨울을 준비해야 돼. 겨울 식량을 보관하다니. 이거 완전 개미야 배짱에서 본 이야기잖아.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식량을 보관하는 이야기. 개미야 배짱에서 나오는 우리가 개미야. 자, 그럼 과일을 먹으러 가자. 여기 앞에 과일이 있는데. 오, 맛있게 먹는다.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와, 진짜 맛있게 먹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먹으면 여기 뒤에 있는 장바구니에 보관을 하는구나. 어, 과일이 생겼어. 오, 우와, 쩝쩝쩝쩝쩝쩝쩝쩝.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쩝쩝쩝쩝쩝쩝. 내 거야. 어, 여기 이거 사과 있다. 오. 사과 완전 큰 거 먹었어. 배롱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습니다. 아, 여기 바구니에 음식물 찌꺼기를 팔아서 금화를 얻으세요. 어? 어디지? 어, 한번 가보자. 이쪽인가 봐. 화살표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어, 음식물 쓰레기 냄새. 찌꺼기야, 찌꺼기. 우와! 와, 찌꺼기를 파니까 265원을 줬어. 어? 돈을 줬잖아. 어서 당신의 개미를 업그레이드해서 개미를 강화시키세요. 업그레이드? 어? 여기에 가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다리의 힘을 증가시킨다, 이거! 오! 오! 반짝이면서 업그레이드 됐어! 아, 이런 식으로 개미를 강화시켜서 음식물을 계속 모으는 건가 봐. 다리가 뭔가 튼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계속 음식물 찌꺼기를 만들러 가자! 가자!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아, 이거 바구니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내가 뭐야, 격도 왜 이렇게... 뭐야? 이거 랜덤으로 아이템 나오네? 격도 개미 장난 아닌데? 아, 다 먹어버리겠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내 앞에 불꽃 모양이 생겼어. 와, 나도 저런 불꽃 모양 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이템을 먹으면 돼. 아이템 주세요. 아니, 이게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봐. 아, 쩝쩝쩝쩝쩝쩝쩝쩝. 격대 여기 맛있는 이거 뭐지 이거는? 우와, 초록색깔 과일. 어, 난 이거 부셔지지가 않아. 어, 난 부셔지는데? 와, 그 불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이제 안 돼. 어, 나도 불꽃 줘. 쩝쩝쩝쩝쩝쩝쩝. 아니, 이럴 수가. 격도 불꽃. 나도 꼭 얻고 말 테야. 이 사과를 먹으면 뭐지? 계속 사과가 나오네. 아, 나 이쪽도 먹어봐야지. 쩝쩝쩝쩝쩝쩝쩝쩝. 이쪽도 다 먹기. 쩝쩝쩝쩝쩝. 아, 쩝쩝쩝쩝. 아, 이거 게임 패스권 좋은 거 없나 한번 봐야겠는 걸? 어, 상점이 있나? 어디 보자. 여기 상점 있다. 오른쪽에 장바구니 누르면은. 어, 여기 있다. 도구 두 배의 파괴력. 개미의 파괴력을 두 배로 올려주는 거?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아, 근데 3분 동안밖에 못 쓴대. 자, 이거를 일단 구매하고. 자, 내 힘은 이제 두 배가 세졌어. 아, 짜짜짜짜. 오! 아, 이게 두 배로 세지는 불꽃이구나. 오! 나도 꽉 찼지롱. 어, 벌써? 잠깐, 나 아까 저 초록색 못 부셨는데 이거 오늘 부셔봐야지. 와! 아니! 뭐야, 장바구니가 꽉 찼잖아. 아니, 먹고 있니? 어, 다 먹었어. 다시 또 기지로 돌아갈게. 집에 돌아가다 이거 누르면은. 아, 바로 이렇게 순간이동이 되는구나. 어, 여기로 와줘. 자, 이걸 팔고.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곳이었네. 난 바보야. 바보 게임이잖아. 뭐야? 팔고 철원이 생겼어. 나는 다양하게 다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어, 앞턱의 강도를 높인다. 이게 높아져야 막 많이 부시겠지? 아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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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자. 어, 용량 업그레이드도 있네. 아, 이것도 할걸. 일단 돈을 계속 벌어야겠어요. 아, 짜짜짜짜짜짜. 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네. 아, 짜짜짜짜. 뭐야? 경두야, 그 보라색은 도대체 뭐야? 누가? 아니, 뭐야, 잠깐만, 누가 더 빠른지 한번 해보자. 어쩝쩝쩝쩝.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니, 뭐야, 아짜짜짜짜짜. 따라잡혔어. 아니, 그거 어떻게 얻었어? 이거 위에 보상받기 누르면 이거 준다? 보라색 이거를 잠깐 클릭하여 보상 수령. 아, 5분 동안 이게 턱이 강화되는구나. 어쩝쩝쩝쩝. 어, 다른 것도 있네? 막 다 받아. 간다! 잠깐, 장바구니도 무한됐어. 어, 엄청 세졌어. 오, 뭐야. 어, 이것도 뭐야. 이거 이렇게 나와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아, 강한 개미가 되었다. 아, 와, 완전 강해졌어. 이 장바구니 다 들어가는 거 보여? 어, 여기 지금 더 올라간다. 어?
잠깐 여기가 1번이고 2번은 따로 있는데 여기? 어? 뭐야? 2번 있는데 가보자. 여긴 더 강력한 건가? 오 뭔가 더 많이 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쩌쩌쩌 어 저기 3번도 있어. 어 난 이제 팔아야 돼. 아 쩌쩌쩌쩌 잠깐 3번은 또 이게 색깔이 다르네. 오 잘 안 부셔진다. 아 최대한 많이 쌓아. 난 떼부자가 되겠어. 아니 이럴 수가. 아 쩌쩌쩌쩌쩌쩌 오 블록이 색깔이 더 바뀌니까 단단해. 잘 안 부셔져. 깨지고 있니? 겨우겨우 깨지고 있어. 아니 뭐야 저 물약은 뭐지? 물약 30초, 28초, 27초. 어 저거 먹어봐야겠다. 저 물약은 뭘까요? 간다! 아니 내 개미 엄청 세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됐어. 오 뭐야 폭탄이었어. 와 뭐야. 와 아 나 가방 꽉 찼어. 안돼 나도 꽉 찼어. 잠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싶은데 이럴 때는 상점에서 무한 백바구니 용량 3분 동안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잠깐 구매할게요. 이거를 구매하면은 다 가져가. 와 대박 이게 다 돈이야. 우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거를 판매하면은 돈을 얼마나 줄까? 우와 민트 엄청 많다. 와 나 6천원 얻었어. 부자네? 어 완전 부자야. 다 업그레이드 해볼게. 일단 바구니 용량도 늘리고 게임의 이동 속도 그리고 앞턱의 강도도 좀 더 높여줄게요. 오 이거 앞턱 강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꼬리의 힘은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지? 꼬리의 힘? 어 잠깐 이게 뭐야 잠깐 다시 들어가 볼게. 꼬리의 힘? 뭔진 모르겠지만 다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은 거겠지? 뭔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앞턱의 강도를 높인다. 이게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먹이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개미의 이동 속도도 꽤 중요한 것 같고요. 좋아 돈 다 썼다. 나도 다 썼어. 자 그러면 다시 돈 벌러 가자. 어 이거 회오리 장바구니가 무한일 때 이렇게 회오리가 나오나 봐. 우와 멋있어. 아 짜짜짜짜짜 아니 나 여기 안 있어. 나는 여기 이제 너무 시시해서 두 번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가자. 좋아 두 번째 지역 바로 패스하고 세 번째 지역으로 갈 거야. 이? 세 번째 지역? 아 짜짜짜짜짜짜 경태 여기 보라색 이거 누르면은 이거는 폭탄이야. 이쪽으로 가면 다 터진다. 어? 오 뭐야. 영차 영차 돈을 계속 버는 거야. 5,000원. 더 강해지는 방법이 없나? 뭐야 이거 웬 벌이 있지? 내 도감보기? 아 이거 뭐야 이 징그러운 벌레들. 왜 그래? 아 이거 펫이구나 펫. 잠깐 교환하다. 꿀 부족? 꿀이 있어야 이거 구매할 수 있는 건가? 무슨 벌레 도감 같은 게 있어. 여기 들어가면 개미가 보여. 와 근데 이거 보면은 어떤 개미가 있는지 다 알 수 있겠다. 우와 개미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 어 나도 처음 알았어. 개미가 엄청 많네. 아 너무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 잠깐만. 아 여기다 애완동물 이거는 다이아가 10개 있어야 돼. 다이아? 나 5개밖에 없어. 나도 5개밖에 없어. 일단은 아 이거 펫을 뽑으려면 다이아가 있어야 되니까 다이아를 좀 구매해야겠다. 일단 100다이아 정도만 구매해가지고 펫을 좀 뽑아보자. 네. 자 다이아 구매했고 어 이거 이것도 확률이 있어. 2.1%가 제일 좋은 거다. 자 그러면 과연 야행 왕개미 제일 꾸진 거 21.1%. 야행 왕개미 안 돼 좋은 거. 오 에픽 장미개미 오 11.7%. 난 파란개미. 파란개미가 제일 안 좋은 거였어. 제일 좋은 게 노란색인데 노란색 한번 떴으면 좋겠다. 밝은 파란개미 오 노란색 개미 나왔어. 3.5%짜리 우와 우와 일단은 한번 장착해볼까? 오 개미들이 엄청 많아. 어 뭐야 뭐야 애완동물은 5마리까지 장착이 가능하대요. 어 나 노란색 한 마리 나왔어 민토야. 어 진짜 나도 노란색 나왔어. 노란색 한번 장착해봐야지. 자 이 친구 제일 안 좋은 거 빼고 좋았어. 오 노란 개미 우와 잠깐 근데 이게 능력이 있나? 애완동물 개미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힘이랑 장바구니 용량을 늘려준대. 오 좋네. 아짜짜짜짜짜 아니 이럴 수가. 나 게임 패스권도 안 샀는데 펫 때문에 엄청 세졌는데?
와 이거 봐 다 먹는다? 오 잠깐 여기서 또 한 번 이거를 받으면 와! 어 나도 할래. 와 아까 진짜 힘들게 부셨던 거 너무너무 쉽게 부신다. 나도 사야지. 아 장바구니도 한 번 더 이거 해야겠다. 장바구니가 이거 3분이라서 너무 짧아. 맞아 장바구니가 3분이라서 너무 부족한데 계속 구매해줘야겠어. 자 저 이제 다음 지역 갈게요. 이제 4지역이다. 와. 어 뭐야 다음은 관문 해제. 아 이거를 이만큼 캐서 팔아야 되나봐. 응? 어 되게 많이 캐야 되잖아. 아 오케이 일단 최대한 블록을 많이 구해서 팔면 돼요. 네. 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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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절로 가. 아니, 형도 엄청 많이 깼다. 이거 봐라. 우와. 장난 아닌데? 지금 장바구니 터질 것 같아. 한번 터뜨려보자. 영차, 영차. 아우, 너무 무거워가지고 개미가 힘들어해. 아, 경도야, 이제 이거 다 팔아도 되겠다. 이제 팔러 가자. 경도나 나나 이게 보이지가 않네. 어, 엄청 길어. 어, 저기요,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뭐야? 어? 우와, 엄청 많이 벌었어. 36,000원. 우와, 돈 부자 됐다. 정말 나 업그레이드 하고 가자. 이 정도면은 뭐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겠는데? 풀로 할 수 있을까? 한번 다 풀로 해보자. 다 풀로 업그레이드. 오, 근데 만급이 뭐지, 만급? 다 됐다는 건가? 어, 그런 건가 봐. 이게 더 업그레이드 안 되나? 일단 다 한번 올려봐 줄게. 어디 보자. 아, 이것만 하면 되는데. 다리의 힘을 증가시킨다. 안 돼, 이거 다 업그레이드 못했어. 어, 이거 로벅스로 조금만 구매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게. 난 다 했지롱. 어, 정말? 잠깐, 나 이거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다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야. 어, 진급을 할 수가 있어. 우와. 더 강한 개미로 진급하려면은 다이아가 50개 필요하다는데, 다이아를 또 구매해야겠구만. 다이아를 한 번 더 구매해가지고 더 강한 개미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진화. 두구두구두구 진화. 과연 뭐야? 뭐가 변한 건가? 오, 변했어. 어? 오, 더 강력한 개미로 변했어. 이거 봐봐. 뭐야? 와, 완전 무서운 개미. 잠깐, 펫도 더 좋은 걸로 바뀐 거 아니야? 오, 아니야, 펫은 똑같아. 와, 더 강력한 개미. 자, 그럼 또 부시러 갑시다. 가자. 그리고 또린이 여러분들, 돈 벌기 힘든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트로피 이걸 누르고 이 성취 같은 걸 누르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었네? 어, 이런 거 받으면 생각보다 돈 많이 받는다? 다 받아! 아니, 펫도 주잖아. 오, 케미도 준다. 어, 또 주네? 어, 생각보다 받을 게 엄청 많아. 오, 다이아몬드도 주네? 과업도 있어. 과업도 이런 것도 받아주고요. 여기 아주 선물을 풍성하게 주는군. 어, 선물. 선물 엄청 많이 줬어. 자, 또 이만큼 다 팔면은 좋아. 돈이 엄청 많아졌어. 와, 이제 통과된다. 아니, 뭐야, 경도 나보다 벌써 빨리 모았어? 당연하지. 아니, 금방 가겠습니다. 어, 내가 더 빨리 모은 줄 알았는데 경도 엄청 잘 모으네. 빨리 오세요. 알겠어요. 다음 지역에 뭐가 있을까? 간다. 다 왔어. 가자. 좋아, 돈을 다 모으고 이렇게 블럭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면 다음 관문 갈 수 있어요. 어? 뭐야, 가보자. 오, 새로운 마을. 우와. 아, 여기서도 새로운 애완동물을 뽑을 수 있나봐. 아, 맞았어, 역시. 아, 자, 그럼 애완동물을 좀 뽑고 가겠습니다.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총알개미. 우와, 금모래개미. 금모래개미. 열모래흑개미. 참, 개미가 여러 개 다 있네. 이 게임을 만든 분들은 개미를 엄청 사랑하나봐. 그러게. 이런, 다이아 다 썼는데 노란 개미는 안 나왔어. 난 나왔지롱. 오, 부러워. 오, 이럴수가. 나 그러면 이제 개미들을 한번 새로 장착해볼게. 어? 자, 제일 좋은 친구들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 개미가 엄청 커졌어. 와, 머리 짱 큰데 내꺼? 자, 여기는 바나나다, 바나나. 이거는, 어, 이것도 쉽게 부셔지네, 다행히.
바나나 맛있겠다. 오호, 내 개미가 강력해가지고 쉽게 부셔지는 것. 아니거든요. 거대 바나나가 있어. 와. 어, 이거 뭐야? 무당벌레잖아. 어, 무당벌레가 여기 왜 있지? 잠금 해제되지 않음. 어떻게 잠금을 풀죠? 아, 뭐야? 보석이 또 10개 있어야 된다고? 이 게임 은근히 보석이 많이 필요하네. 아, 썼어. 뭐야? 잠깐, 나 이거 구매 좀 할게. 좋았어. 다이아몬드 구매 완료. 어? 잠금 해제하니까 뭐야? 아, 얘가 뭐 하는 거지? 대신 판매해 주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다 모으면 쟤한테 줄 수 있구나. 어, 대신 장바구니를 팔아줘. 60초 후에 나타난 무당벌레. 자, 이거 가져가. 와, 아, 편하긴 편하다. 나도 팔아야지. 알아서 이렇게 팔아주니까 너무 좋은데. 자, 그 다음 쪽으로 가볼게, 경도야. 그 다음 쪽 고고. 점점 더 이제 블럭들이 단단해지고 있어. 어, 여기도 무당벌레 있어. 어, 여기도 있네. 어, 얘도 해준다. 뭐, 대박. 아, 그러면 그 다음 지역으로 바로 가보겠어. 그 다음 지역은 무슨 과일이지? 아니, 이럴 수가. 여기 다음 관문도 해제가 있는데 엄청 캘 거 많아. 2000개, 1500개, 1000개, 500개, 그리고 금화도 62K가 필요해. 병도야, 나 이 정도면 다 모은 거 같은데. 아니, 뭐야. 하늘 끝까지 닿겠어. 엄청 많이 모았네. 아, 이거 얼마나 주려나? 와, 20만원? 이? 20만원? 어, 20만원이면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겠는데? 우와, 또 개미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어. 쫙! 최고의 개미로 만들고 말겠어. 와, 다 업그레이드! 우와! 이거 어디까지 강해지는 거야? 어, 나 진급 한 번 더 가능하겠는데, 이러면? 오, 진급 2단계! 어? 더 강한 개미로 변신! 아, 이동속도 이것도 다 올려주고. 아이고, 금화가 부족하다고? 괜찮아. 오, 어,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무늬가 좀 바뀐 것 같아. 어, 나도 바꿔봐야지. 무늬가 좀 더 진해졌다고 해야 되나? 좋아, 간다! 다음 지역 해제! 오늘 아주 많이 일을 했군. 이 정도면은 뭐 개미의 왕이 됐다고 해도 충분하겠지? 아, 여긴 감자튀김이야? 감자튀김? 아니, 뭐야, 포테이토까지?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개미들의 지하 왕국이란 게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겨울 식량을 보존하는 게임이에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